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아,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잘 나와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금리의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괜찮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올해 그리고 지난해와 이렇게 좀 통합해서 봤을 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는 이런데 이런 와중에도 역시 잘 가는 종목군은 따로 또 있기는 합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AI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급등 종목들 상당히 여러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이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건지, 자, 지금부터 랭키쇼 통해서 종목별 진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창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창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볼까요? 자, 오늘은 오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거의 1,400분 가까이 와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동접자 수가 점점 좀 늘어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더 많이 와주시고 앞자리 숫자를 2로 한번 바꿔보는 일까지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지 않아요. 한 2월 중, 3월 중 요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많이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퉁이언니님 님에게서 성우 아이템, 그리고 사랑합니다님,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또 위에는 원익 QNC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 산과 강물처럼님, 보관금진님, 수리님도 인사를 전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빠르게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네.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00명 가까이에 오고 있는 랭킹쇼입니다. 자, 종목 진단을 이 초창기 타이밍, 요때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기 전에, 종목 진단 아니죠? 랭킹쇼 주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좀 혀가 꼬여요.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자, 오늘 랭킹쇼 주제 키워드입니다. 이봉창 의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다들 보셨던 것처럼 이봉창 의사의 그 의거 뭐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자,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1932년이었죠. 1월 8일자로 이봉창 의사가 이 도쿄 사쿠라다몬 의거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 의거의 이름을 소위 우리는 이봉창 의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봉창 의사께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하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또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분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와,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누군가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길래 요거 좀 가져왔거든요. 다 아시죠? 근데 당연하죠.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까지 뭐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 누구나 초중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입니다. 뭐 사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 정말 익숙한 분들이죠. 자, 대학생들이 꼽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순입니다. 자, 과연 누가 5위부터 1위까지 차지를 하게 됐을지 요거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채팅창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또 남겨주고 계실까요? 아마 개인의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호라고 해야 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아, 가장 좋아하는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따로 또 있을 겁니다. 자, 미소누리님께서 인사 주셨고, 아, 아직까지 오늘 랭키쇼 요 주제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자, 그럼 요 의견 한번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유튜브 채팅창에는요, 1위를 뽑아주시길 바라고, 우리 종목진단 하는 동안에 5위부터 4위, 3위, 그리고 2위와 1위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종목진단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저희 또 꼼꼼하게 함께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에도 많은 종목 접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와, 자, 오늘 급등하고 있죠. 이따 매수 가격 자체는 32,100원에 15%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쉬운 거예요. 매수가가 3만 원이 넘기 때문에 오늘 급등해도 지금 15,000원이잖아요. 너무 높은데요? 그전까지는 정말 이건 고생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그 끔찍한 시기를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급등을 한번 탔고 가급적이면 이런 추세가 좀 쭉 이어져야 그나마 손실을 좀 줄여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일단 뭐 무상증자 관련해서 대처 방법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증자 특히나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있게 되면 주가에도 탄력을 받는 경우들이 작년부터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또 불안하실 겁니다. 얼마나 손실을 줄여야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런지 자, 갈 길이 아직까지 멀어 보이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요거 급등했는데 아직 15,000원에 불과합니다. 3만 원대까지 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100% 지금 이제 무상 그 증자가 나왔죠. 보통 그 100% 정도의 이렇게 그 무상 증자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예, 오늘 이 종목의 주가가 예, 상한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종목이 예, 오늘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예, 플러스 한 15% 정도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예, 크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통 100% 예, 무상증자하면 그냥 상한가로 들어가야 마땅한 건데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모멘텀이 좀 약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이 워낙 낙폭이 예, 컸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예, 32,100원에 15%니까 뭐 지금 자리는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무상증자 첫날이면은 이 종목은 예, 뭐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2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으니 이거는 지금 자리는 제가 만약에 좀 비중이 지금 예, 좀 적다고 하면은 좀 추가 매수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비중은 예, 15%는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유지를 하시고 저는 대략 한 이 종목은 한 2월 말 정도 예, 요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오늘이 이제 1월 예, 8일이니까 한 앞으로 한 1개월 한 15일 정도 예, 그 정도 예,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니까 이 종목은 크게 예, 지금 자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보여야 하는 그런 전략이고 그 다음은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예, 좀 가려면요 이게 흑자 전환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적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해하고 예, 올해 지금 3분기까지가 지금 적자예요. 요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거나 이게 예,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탄력은 좀 세게 붙을 거예요. 이 종목은 워낙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보유하시다가 2만 원 정도 오면 그 정도 가격에서는 예, 행동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2만 원 정도까지만 보유하는 전략, 지금 자리가 15,580원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얼마까지도 가능해 보이냐면 한 2만 2천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무상증자한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만 2천 원. 그 다음은 짧게 보시면 2만 원까지는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한 2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2만 원 그리고 2월 말까지는 가져가 보자 2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손실이 워낙 좀 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 크셨을 텐데요. 방금처럼 지난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손실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다음에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또 찾아 드리길 저희가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고요. 채팅창 보겠습니다. 전상용님께서 서현 2화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 아니 위에도 지금 진단 신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악재 사서 호재 팔자님 다들 이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갖고 계시는데 아 요것도 손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자 악재 사서 호재 팔자 정말 누구나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죠. 보통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복덩이님께서도 신규 매수문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추천해주셨던 이 제약주 중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금상첨화님께서 지금 오셨는데요.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황금어장님께서 보내주신 닉네임 너무 좋지 않아요? 황금어장이요? 황금어장. 아, 그렇죠. 황금색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면 더 좋고. 네, 뭐, 없어요? 금? 네, 오늘 없네요. 네. 네. 한미사이언스고요. 34,300원에 10%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4만 원 이상의 매도 가능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미사이언스 현재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현재 3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4만 원 이상까지 좀 노려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 금산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라서 손실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투자 플랜이 괜찮을까요? 네, 한미사이언스는 가져가셔야죠. 이거는 한미약품의 그 지주회사죠. 이 한미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순수 지주회사가 아니고요. 사업행 지주회사예요. 이거는 이제 한미약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는데, 한미사이언스를 보시려면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 그 한미약품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 지금 여러분들 앞전 고점을 다 뚫어놨죠. 요 고점을 지금 다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뚫고, 이만큼의 지금 가격을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자리가 한미약품은 이번에 조정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한미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이건 지주회사로서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충분히 하면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올해,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종목군 중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2024년도에, 주도주로서의 부각을,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이게 나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 오늘 보시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가 이게 동국제약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동국제약이죠. 제가 아마 제약바이오 제가 그 전교석차 아마 11등 종목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국제약도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한미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저는 조정을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한미약품이나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 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실적이 딱 수반되는 종목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요.
믿는 것은 오직 실적만 믿으세요. 그 누구 이야기도 믿지 마세요. 오직 기업은 실적으로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뛰어난 종목군들은요. 결국은 주가는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한미사이언스는 이거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고 최소한 제가 짧게 놓고 보면은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제가 짧게 놓고 보면 앞전 고점입니다. 요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요. 4만 천원 정도 되겠고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4만 천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4만 6천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이고 이 4만 6천원까지는요. 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만 6천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앞자리 4차 나왔습니다. 4만 6천원 조정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요점 꼭 기억을 해주시죠. 자, 황금화장님의 한미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 주제로 한번 다시 가보죠.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는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위를 기록했던 인물 함께 알아보시죠. 자, 5위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두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4.9%를 이렇게 득표가 나왔습니다. 아, 대학생들 이 중에서 4.9%가 안창호 선생을 꼽아줬네요. 네. 그 교과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호 앵커님이 알려주시죠. 왜 창호니까요? 아니, 신민회 이런 그러네요. 거. 즉, 근현대사 했었어요? 네. 아유,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예전에는 그 역사를 다 통으로 이제 하셨을 텐데, 저희 시대 때는 수능에 근현대사 따로, 국사 따로, 뭐 세계사 따로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저희는 근데 근현대사 다시 통합됐는데요.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잠깐만요. 우리 PD님 뭐라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안창살. 못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안창살 네. 맛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배부른데 고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그래. 5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시길 바라고요. 4위가 또 누굴까요? 4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더 종목 진단 하고 올게요. 네.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의외로 저희 피디님 조크를 좋아하세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크크 애긍 크크 허허 약간 안쓰러워하면서도 반응을 잘해주시는 게 네. 약간 의아하군요. 그 토톤의 가족님께서는 피디님 점점점 맴짓. 그래요. 이렇게 정말 선하고 우리 착한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해심 깊으시고.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또 종목 진단 넘어가 볼게요.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자대자님께서 보내주신 모트렉스고요. 17,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모트렉스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모트렉스의 현재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현재 보시면 17,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우리 부자대자님께서도 차이가 많이 안 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더 물타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가능성이 보이니까. 아마요 기대감을 좀 꽤 갖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좀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정받으면 조금 더 낮은 단가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모트렉스 들고 와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더 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모트렉스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중 10% 있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우리가 그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하고, 그 다음 센서 쪽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수출용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인데,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이 종목이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걸 항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지금 요 단기 사채가
얼마 정도가 있냐면 28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해에는 93억이었잖아요. 그전에는 8억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지금 올해 들어서 280억의 단기 사채가 나왔다는 거죠. 2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280억은요,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게. 이게 주가의 발목을 아마 잡을 거예요. 이건 결국은 나중에 280억 정도가 이게 지금 주식으로 전환이 될 거니까요. 이게 280억이면 상당한 그런 금액이에요. 이 종목 주가가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치고 달아났죠. 이 종목이 여기서 18,650원 이날 한8% 정도 급등하면서 주가 한번 치고 달아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가 단기 사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단기 사채가 여기서 280억 정도의 단기 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수급에 불안정이 있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17,9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요. 매수가 정도 오면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세요. 자율주행을 하시려면요. 현대 오토앱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현대 오토앱이잖아요. 주가 지금 딱 조정받고 있네요. 예? 주가 딱 지금, 지금 딱 조정받고 있네요. 요 종목을. 현대 오토앱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모텔에서는, 지금이 16,970원. 단기에 한번 고점에서 좀 밀려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한 17,900원 정도 오면은, 이 종목 추가 매수하는 종목도 아니고요. 매수가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답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어느새 벌써 동접자 수가 1,500명가량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무슨 일이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더 기대감을 더 갖고 계신다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 제발 더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강하게 돌아나가길 기도해 봅니다. 아, 그런데 자꾸 이거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예. 절파고 TV님이 그만 좀 내려가! 이러고 계세요, 지금. 죽어! 이거예요, 지금? 그만 좀 혀! 아니, 근데 그 말씀 드리는 동안에 정확히 또 1,500명 넘어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 종목 진단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어떤 바로 종목이죠? 유튜브 최상채님의 종목입니다. 요거는 요 며칠 동안 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말이죠. 솔트룩스 보겠습니다. 소금 룩스? 큰일 났네요, 이거. 점심 못 먹었어요? 네. 짠거 먹고 싶어요? 솔트룩스가 정말 짭짤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수익이 네. 잘 나고 있습니다. 28,750원에 5%를 갖고 계시니까요. 역시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33,000원대. 전 거래일에 뭐 폭등을 하고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그나마 좀 아쉬운 건 윗꼬리를 오늘은 좀 달아주고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주셨습니다. 솔트룩스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트룩스 기세는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요거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아마 그 인공지능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오늘 뭐 시장을 가장 하드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솔트룩스 마찬가지로요. 하나 볼까요? 삼성 SDS. 여기 나와 있는 삼성 SDS도 오늘 5%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도 오늘 한3%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네이버 한번 볼까요? 오늘 네이버도 보니까 한 거의가 뭐3%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솔트렉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AI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섹터가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강한 이거는요. 예, 순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주가 물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앞으로 성장주니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으나 또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오늘 보시면은 지금 6%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보시면요.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14%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 14%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가 절반 정도 6%밖에 지금 상승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위에 오늘 14%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8,750원에 5% 가지고 계시면 이건 이렇게 하세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6%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자리에 플러스 한 10% 정도. 오늘 잘 들으세요. 플러스 한 10% 정도. 만약에 상승세가 나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셔야 돼요. 플러스 3, 지금 6%니까 플러스 한 10%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오늘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해요. 따라서 오늘 10% 정도 이상 올라가면 매도하시고요. 그다음 만약에 요 상태로만 6% 요 아래 요 6% 요 아래에서 만약에 마감이 되면 이건 좀더 가져가셔도 돼요. 오늘 두 가지 전략입니다. 10% 넘어가면 전략 매도. 그다음은 오늘 6%요 아래 6%나 5%나 뭐 4%나 3% 정도의 상승세 그치면 이 종목은 좀더 가져가시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보고요.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는 얼마 정도는 가능한 종목이냐 이 종목 이렇게 가져가면 4만 원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건 길게 놓고 본다면 4만 원 정도는 가능한데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장중에 플러스 10%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전략. 그 다음은 오늘 요 상태로서 마감이 되면 며칠 동안 더 기다렸다가, 좀더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일단 장기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상승률에 따라서 이 플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10% 이상에서 오늘 끝날 경우에는 전략 매도 의견 주셨고요. 6% 이하의 수익률이다, 뭐 상승률이다 하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랙키쇼 주제 요것을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구일까라는 건데, 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오셨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기 윤봉길 의사 계시죠? 같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복장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날이라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5위가 안창호 선생이었죠? 4위가 누굴까요? 지금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아, 방금 언급해드렸던 윤봉길 의사셨습니다. 7.5% 득표가 나와 있네요. 자, 뭐 이렇게 윤봉길 의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서 이봉창 의사의 32년 1월 8일에 오늘 의거가 있었다고 했죠. 윤봉길 의사의 경우에는 32년 4월이었습니다. 일왕의 생일 행사장에 있었던 그때 폭탄을 던지셨던 우리 윤봉길 의사가 4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렇게 저희가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아, 이거 진짜 그 누구도 발휘하기 힘든 큰 용기를 내셨던 분들이죠. 다시 한번 더,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이게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PD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자체 편집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종목 진단을 위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섭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에 김은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것도 참 익숙한 종목들이실 테죠? 아, 네페스 보겠습니다. 자, 네페스의 매수 가격 26,750원, 15%입니다. 아, 26,000원대라면은 네페스의 경우에는 좀 이거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이게 26,000원 갔던 게 한 거의 1년 가까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아, 현재 주가는 21,0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얼마 전에 15,000원대까지도 내려갔다가 15,000원에서 한 2만원 요 사이 정도 주가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자, 그러면 네페스 26,000원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지 아니면 빨리 종목을 바꿔보는 게 좋을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님, 네페스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꿀까요? 좀 기다릴까요? 네, 우선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고민되시는 부분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딱 그 부분일 텐데요. 제가 지금 26,750원 정도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있었던 고점 가격 부근 정도에 이제 이 가격이 있었고요. 조금 더 그거보다도 시계를 앞으로 앞당기면은 2022년까지도 2022년 여름까지도 이제 당겨져야지 그 가격대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짧게 기다리셨어도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그것보다 더 오래 기다리셨다면은 거의 2년 가까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가깝게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 그 다음에 뭐 IT 부품 전문 업체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사업이 최근에 이제 어떤 업종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가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공정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좀 부각을 받고 중요도가 비중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후공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정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후공정은 생산한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막 AI라든지 뭐 HBM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뭐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의 트렌드에는 맞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린다고 해서 뭐 괜찮다, 좋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수가라는 것과 지금 현재 가격까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차트 보시면은 느낌으로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격대가 제가 매수하신 가격대를 선을 이미 그어놨거든요.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부터 매수하신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대략적으로 약 5,000원 정도 가격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최근에 16,000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아마 고민이 좀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6,000원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16,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물이 조금 더 옅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현재 주가가 놓여있는 자리가 매물이 마지막으로 많은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다라고 하면 매수하셨던 26,750원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심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중심을 놓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종목군들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중심보다는 어느 정도 좀 사이드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고 시세가 날 때까지 시차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같이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CES 2024, 이제 1월 9일부터죠, 현지 시간으로. 결국은 거기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AI입니다.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 AI, 직접적으로 AI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AI와 관련된 사업적으로 연계하는 기업까지 합치면은 전체 100 중에서 56% 정도가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AI 관련된 기업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올해 키워드죠. 핫한 키워드죠. 온디바이스 AI.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페스 같은 경우에 들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매수가 부근에 가면은 이제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이후에는 결국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설계 IP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트렌드에 맞는 중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기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전까지 왔을 때는 중심 종목으로서 업종 내에서 종목 교체도 고려해보자.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넷패스 기다림의 시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은자님의 넷패스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을 제가 슬쩍 보니까 네. 지금 점심시간 끝났을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 맛있는 거 드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토토네 가족님께서 매물대 소화 중인가? 점점점 하면서 저는 점심 소화 중이거든요. 오늘 뭐 드셨나요? 저 점심에 여기 식당에서 그 뭐죠? 낙지볶음 같은 거 먹었는데 날치알이랑 참 좋아하는 메뉴여가지고 게다가 찌개가 비지찌개 이쪽 아주 좋았습니다. 호다다닥 먹고서는 내려왔죠. 좋아요. 네. 여러분도 든든하게 점심 드시고 지금 이거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안 먹고 이런 거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점심 충분히 드시고 건강 챙겨가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건강 잃어가면서 하는 투자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하시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니까 종목 진단도 식후경이다. 저한테 자꾸 넘겨요. 네? 아유, 같이 해줬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래, 식후경이다. 네, 자, 식후경이 되고 같이 해주셔야죠. 반드시 여러분, 지금 혹시 안 드셨다면, 깜빡하셨다면, 어디, 잠깐 뭐, 편의점이라도 다녀오세요. 가서, 뭐라 주워오시죠. 네.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종목신단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 플러스로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네.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닉네임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라임이네요. 플러스로님께서 보내주신 바이오 플러스. 요거 수익 지금 플러스인가요? 바이오 플러스를 플러스로. 아, 네. 아직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보니까. 7,720원에 갖고 계시고요. 아, 이거 좀 아쉬워요. 10% 보유 비중 되고 계십니다. 아, 조금은 높아서, 그리고 미끄러지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서 올해에는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요 종목의 차트 넓게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르다가 내려가,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간질만 나는 그런 종목인데, 비만 관련 종목으로 봐도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효과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비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피비님,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이제 7,000원 구간까지 재진입을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아무래도 저도 닉네임 보면서
블러스가 나실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우선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7,130원 정도죠. 7,100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가 한 7,700원 정도 생각하면 현재 가격부터 매수가까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좁혀 바닥부터 기준으로 하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좀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이제 뭐 기업 정도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방금 그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비만 관련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오플러스가 이제 비만 시장에 도전한다라고 했고 지금 후보 물질이 전임상을 통과하게 되면 기술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작년 여름 정도에 이제 밝혔었는데 진짜 상승했을 때죠? 작년 여름 정도 밝혔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올해 정도 기술 이전이 나온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미리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부분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요. 그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120일 이동 평균선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정도부터 해서 7,500원까지가 이 종목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비만 관련주로 보는 거 회사에서 뭐 올해 기술 이전 하겠다. 기술 이전 목표로 하고 있다죠. 기술 이전 목표로 하고 있다라든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충분히 엮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비만 관련주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 관련주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사실은 더 많이 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냐 중심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에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그 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만을 목표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하는 수평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바이오 플러스만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필러를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죠. 결국 올해부터는 이걸 코스메틱 사업부에서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코스메틱 사업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기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과 별개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통해서 실적적인 측면도 충분히 채워가고 있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림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좀 더 든든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가인 7,730원이었죠. 7,730원까지는, 7,720원이네요. 7,720원까지는 도달 가능한 가격입니다. 현재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한 8,700원까지는 열려있는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8,7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8,700원까지 열어놓고 조금 말 그대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온리 비만 치료제만을 타겟팅해서 수익을 기대를 하신다, 노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720원 본전 가격까지 왔을 때 정리하셔서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종목들로 교체해보는 것도 수평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필러와 관련해서 본업과 관련해서 수익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8,700원까지 매수하신 상태에서 보유하시고 차익 실현하는 거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비만 치료제로서의 단기 변동성만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7,720원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셔서 조금 더 중심이 되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는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잡아주셨는데요. 아까 요청해주셨던 비만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고 필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필러까지 노려본다면 8,700원 부근까지는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 전략일까 판단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정보 진단 하나 하고 왔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키쇼 주제입니다. 3위 한번 공개를 슬쩍 하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바로 3위입니다. 3위는 김구 선생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 10%를 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자릿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5.9%.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싶다가도 우리 자꾸 저희 여기 장비에 우리 담당 PD의 그 메아리가 자꾸 쳐요. 아, 김구 선생님한테 김나임 선생님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윤봉길 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멘트가 나왔냐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피디님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2024년 가장 걷고 싶은 길, 윤봉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윤봉길.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 3위가 김구 선생님. 요거 집중을 해주시죠. 뭐,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이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외치셨던, 그리고 정치인으로도 유명하셨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 3위였습니다. 남은 분이 두 분이시죠. 이제는,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두 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1위가 누굴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 영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지난달만 해도 걱정이 대단히 컸던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가 뭐 만 원도 깨질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뭐 저가 기록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까 싶었는데 뭐 마침 또 그때 저 타이밍입니다. 저때 기점으로 다시 쭉 끌어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새 15,0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4,500원에 30%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도 아니고 매수하신 들이 지금 제법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건데 특히 오늘장 아주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비중도 많은데 이쯤에서 손실을 거의 다 줄였으니 매도를 좀 해볼지 더 기다려볼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 손실 이자 거의 다 줄여갔네요. 매도 준비를 슬슬 해볼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들고 가볼까요? 네, 우선 비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중이 현재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15%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때마침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는 전략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결국은 1조 4천억 규모의 이부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존 주식 수도 대비했을 때 약 39%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규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충격이 당연히 종목에 영향을 끼쳤고 주가도 좀 크게 조정이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뭐 대략적으로 그렇거든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쓰긴 하지만 OLED 사업이라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성과를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통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미래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미래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미래라는 것도 뒤쪽에 멀리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이것이 수익으로 바뀌는 것도 주식이 아무리 선 반영된다고 한들 시차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30%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OLED와 상관없이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CF 2024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전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계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적으로 연관지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꼭 나쁘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거든요. 향후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성과는 별개로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좀 적게 받는다. 시세가 조금 적게 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세가 굉장히 좀 8% 정도면 평상시 이제 흐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온 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반 정도 정리하신 것을 조금 중소형 디스플레이 소재도 있겠죠. 소재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시야를 돌려보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비중 15% 줄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라인을 잡아보자면은 12,000원 부근에서 15%를 재매수를 하셔서요. 매수 단가도 낮추고 주식 수량도 늘리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진단 상세하게 도와주신 이유스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효수 PB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레키쇼 주제 마지막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순위였습니다. 자, 1위와 2위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1위는 네, 유관순 열사가 1위였습니다. 와, 압도적인데요. 그것도 맞아요. 압도적으로 26.8%를 득표하게 됐고요. 안중근 의사께서 18.8%입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 순위를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순위를 그쵸. 매기면 의미가 없죠. 그쵸. 그냥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왔을 뿐이고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률도 빵빵 더 터져갈 수 있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요. 오늘 이 레키쇼에서 진단 못 받으신 분들은 4시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는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대를 위해서 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세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입니다.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02-2128-3388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